도전을 향한 열정 비상하는 K3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2022 시즌의 28라운드 천안시 축구단과 당진치및 축구단의 경기 천안축구센터 주경기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최푸른한입니다. 오늘 경기를 준비하는 천안시 축구단 홈팀 천안시 축구단의 조성용 감독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혁 골키퍼 김성주 강신명 김혜식 조재철 윤용호 이민수 김현중 한규진, 전석훈, 윤찬을 선수가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당진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김현석 골키퍼, 박지우, 최선일, 최정훈, 조우현, 신민용, 문기한, 남윤성, 이학선, 재갈재민, 고석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네, 평가를 했었는데요. 지난 19라운드에서 시즌 첫 번째 2연승을 기록했는데 바로 그 다음 경기 무승부를 거둔 이후에 또 한 번 시즌 두 번째 연승 가도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28라운드 경기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화면 오른쪽 푸른색 유니폼의 천안시 축구단, 왼쪽 하얀색 유니폼의 당진시민축구단입니다. 팀 된다면 또 앞선에서 재갈재미서 자 지금 이 장면 뒤쪽으로 빠져나왔어요. 오른발 슈팅! 경기 첫 번째 슈팅, 유효 슈팅까지 천안시 축구단이 먼저 가져갑니다. 김현중의 땅볼 크로스, 뒤쪽에서 윤찬율의 오른발 슈팅, 김현성 골키퍼 정면으로 향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끌어내는 당진시민축구단, 역습전기의 먼 거리 오른발 슈팅! 파운드! 박준혁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최선일의 벼락같은 오른발 슈팅! 박준혁 골키퍼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던 파운드 슈팅. 이 골키퍼 앞쪽의 그라운드가 많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한 파고 들어가는 동률을 받습니다. 윤찬율 박스 안쪽, 윤찬율 오른발 슈팅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세컨볼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천안시 축구단의 결정적인 기회가 한 차례 찾아왔던 전반전 32분 김혜식의 마무리까지 있었습니다만 모두 골문을 외면합니다. 일단 이 조재철 선수의 돌려주는 패스가 아주 환상적이었고요. 곧바로 슈팅을 가져가 봤던 윤찬율, 그리고 이어서 세컨볼을 발리로 연결해봤던 김혜식. 한 번은 김현석 골키퍼의 선방에 또 다른 앞쪽 공간 열려 있습니다. 강신명 오른발로 크로스 올려줍니다. 뒤쪽 아직 살아있고 터닝 슈팅. 굴절 전석훈 살짝 방해를 받았는데요. 일단 공을 살렸습니다. 김혜식 툭 찍어서 올려줍니다. 헤더 뒤쪽 세컨볼 막아냅니다. 오늘 조재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강신명의 크로스, 윤찬율의 터닝 슈팅. 전석훈 선수가 어떻게든 공을 살려냈고 이어지는 크로스 상황에서 조재철의 마무리까지 나왔습니다. 조우현 선수의 몸에 맞고 나가면서 코너킥. 중앙에서 김현중 직접 슈팅! 벗어납니다! 김현중의 쏜살같은 슈팅 한방 골대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이미 받을 때부터 이 스텝을 밟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먹고 한 차례 가져가 봤던 코너킥 뒤쪽으로 걷어낼 때 전반전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천안시 축구단과 당진시민축구단의 2022 K3 리그 28라운드 경기 전반전 0대0 무승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천안시 축구단과 당진시민축구단 모두 번뜩이는 움직임을 통해서 몇 차례 유효 슈팅을 가져가기는 했습니다만 시축구단의 후반전도 더욱더 기대가 되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경기도 출발하겠습니다. 진영 바꿔서 왼쪽에 천안시, 오른쪽에 당진시민축구단입니다. 다른 천안시 축구단입니다. 조재철 왼쪽으로 연결 받아놓고 윤용호 오른발 슈팅 막혔고 조재철, 그러나 김현석 골키퍼 품 안에 공이 있습니다. 오늘 천안시의 공격 8안을 담당하고 있는 조재철, 윤용호 선수의 1차 슈팅은 수비에게 막혔고 세컨볼을 발리 슈팅으로 정확하게 임팩트를 가져갔었던 조재철. 가운데 쪽을 바라봅니다. 찍어 차줬고 반대편 연결이 됐습니다. 최선희 페리 박사 쪽 꺾어주고 다운드 그대로 벗어납니다. 박희준의 발끝, 그러나 스코어는 여전히 0대0입니다. 여기서 이학선 선수의 패스가 절묘하게 최선희 쪽으로 연결이 됐고 가운데 혼전 상황 마지막 슈팅까지 가져가 왔던 박희준이었습니다.
축구단의 중앙을 아주 굳건히 지켜주고 있는데 모타가 압박을 성공을 했습니다. 모타 왼발 슈팅 벗어납니다. 모타의 왼발 골포스트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지금은 조현 선수를 완전히 따돌리고 단독 찬스를 맞이했는데 이 슈팅이 골문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문기현 왼손 들고 프리킥 올라갑니다. 헤더 뒤쪽 넘어갑니다. 두드리고 두드립니다만 아직까지 열리지 않는 양팀의 골문. 날카롭게 채찍처럼 떨어졌던 프리킥. 지금은 어느 선수에게 맞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천안시 골문 쪽으로 향하면서 위협적인 장면이 됐습니다. 아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번엔 어떨지. 문기한 코너킥 올라갑니다. 반대편 헤더 그대로 벗어납니다. 지금은 골문 가운데 지역에서 조우현 선수가 번쩍 뛰어올라서 머리를 갖다 댔습니다. 오른발로 빼줬습니다. 왼발 올려주고 이공이 높게 떠버립니다. 줄리아노. 이석규의 왼발 크로스 모타를 지나쳤고 줄리아노에게 노마크 찬스가 났는데 줄리아노의 슈팅 위쪽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신민용 선수 발에 걸리면서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팀의 28라운드 전후반이 모두 종료가 됩니다. 도전을 향한 열정 비상하는 K3. 충청남도 더비로 함께했던 천안시 축구단과 당진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0-0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